할렐루야. 수많은 연설이 있는데 나와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차이를 모르세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성자야, 성자. 뭔 말 이해가 되죠? 성경으로 돌아오면 양이라고, 양. 그렇죠? 예. 신학의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보수신앙이 있고 자유신앙이 있어요. 보수신학에서 보수신앙이 나오고 자유신학에서 자유신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성령 받으면 보수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자, 보수와 자유 거기까지는 그래도 또 괜찮은데 이 자유신앙이 계속 신학이 가더니 사신신학까지 나왔어요. 신이 죽었다. 이게 유럽 신학이었습니다. 사신신학. 난 너무 놀란 게 세상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신신학을 어떻게 신학을 하는 사람이 그걸 믿냐고. 왜 사신신학이 나왔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 왜 죽은 것은 믿고 부활은 안 믿냐 인간아. 왜 돌아가신 건 믿고 부활은 안 믿냐 말이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신학이 보수신학과 사신신학으로 대립을 이루듯 요게 사상도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는 그래도 또 괜찮은데 이게 좀 더 내려가니까 우파와 좌파로 나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아세요? 잘 보세요. 저 전라도 할아버지가 간첩을 수십 년을 해서 수십 년을 간첩한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남한에 있는 모든 대문은 북의 지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요.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대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에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영이에요. 제2의 박근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 할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저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고 수십 년 간첩한 할아버지 얘기야.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저 말이 맞아야 돼 틀려야 돼? 틀려야 되잖아. 근데 맞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저 패턴을 교회로 가져오면 모든 잘못된 사람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다. 패턴이 비슷하다 그 말이야.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뭐를 쫓고 풍속을 쫓고 뭐를 잡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게 누구요? 마귀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다진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마귀의 지령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의 지령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패턴이 이렇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교주와 독재자는 아주 흡사하다고 얘기했잖아. 교주와 독재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 다 죽여버려.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김정일이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고,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죽인 사람이 그분들이 볼 때 나쁜 사람이요? 아니요. 그분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죽은 게 박헌영이고, 그래서 죽은 게 장성택이라고. 내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주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라인으로 가면 여러분도 척결 대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이요. 내가 지금 모르니까 충성을 다하지. 근데 나는 우리 이재명 의원님한테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김일성, 김정일 그분의 명예에 폄하시키는 말을 할 행동을. 나 이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신기해서 그래. 신기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그만! 선대... 저 사람이 뭔 노력을 했습니까? 시종일관 남한 먹으려고 하는 노력만 했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도 일으켰잖아. 아니 솔직하게 지금 80억 인구가 사는데 제일 나쁜 인간 뽑으면 등수 안에 드는 게 누구요? 1학년 3반이 들어봐도 모르겠습니까? 잘 보세요. 홍콩은 영국이 지배할 때도 홍콩이고 중국이 지배할 때도 홍콩이고 똑같은 홍콩인데 지금 같아요 틀려요? 너무 다르잖아. 남한과 북한이 수십 년 지나면서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 어느 나라가 남한 드라마 봤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남한 드라마 봤다고 죽이겠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젊은 애들이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게 감옥의 대상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왜 한 번도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을 못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 거기 계속 있으면 당신도 척결의 대상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 그래도 남한은 죽이진 않잖아. 감옥을 넣어서 그렇지. 라인이 아하 이건 아니다. 지금 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남한의 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애들 속에 남한의 정신이 들어가고 남한의 정신이 들어가면 남한은 그 정신으로 북한은 무너져버립니다. 이거를 지금 김정은이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문화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요. 그래서 북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용기 있는 내가 몇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몇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탈북하는 데는 목숨을 걸면서 북한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안 거세요? 에? 왜 탈북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목숨을 안 거냐? 왜 도망가는 데는 목숨을 걸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꽃피는 데는, 자유민주주의를 꽃피는 데는 목숨을 안 거냐? 아하, 목숨을 도망가는 데다 걸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데다 걸자. 아,
목숨을 도망가는 데다 걸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데다가 걸자. 시작. 아이 좀 정신 차리고 따라서 해봐. 에, 이 말이 어디로 들어가게? 북으로. 그래서 북한에 제대로 뭐가 되게? 자유민주주의가. 할렐루야. 보세요, 남한이 공산화되는 게 낫습니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되는 게 낫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야나 여나 솔직하게 그냥 대립돼 있는 상태라면 저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야가 하면 어떻고 여가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바뀌면 여야가 또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나라는 야와 여가 아니야. 우파와 좌파야. 모든 좌파의 지령은 어디서 온다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요? 모르면 아는 사람 말 들어.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광훈 목사님이란 말이요. 증거를 대줘?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사람 중에 처치해야 할 대상 1호가 누구요? 그것도 아직도 못 깨달아. 아니 그것도 아직도 못 깨닫냐고. 아 이거는 지금 남한의 문제가 아니고 말만 남한의 문제지 북한과의 문제구나. 그래서 용기 있는 북한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도망가는 데만 목숨 걸지 말고 진정한 북한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 북한의 참된 자유와 남한의 자유가 자유 통일 될 수 있는 당신이 그런 안중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